거의 나인으로 넘어가죠. 빈칸 찾았습니다. 자, 빈칸 바로 앞쪽을 봤더니 if 가정법이 눈에 띕니다. 자, 가정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유형,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. 가정법 과거 완료가 다 해먹어요, 가정법은. 오케이? 자, 여러분들이 had 플러스 p, p가 눈에 띄신다면 짝꿍으로는 바로 have 플러스 p, p 찾아주시면 되겠죠. 그렇죠? have 플러스 pp 어디 있습니까?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 have 플러스 pp가 보기에서 두 개 보인다? 함정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앞쪽에 있는 조동사 봐주셔야 됩니다. 자, 바로 will이 나와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. 안 되죠. 조동사의 과거형 꼭 들어가줘야 돼요. 자, 여러분들 이것도 표시를 좀 해주세요. 요즘에 하도 잘 맞추니까 GTF코리아에서 함정으로 냅니다. 보기 두 개 나올 거예요. 해석해 보도록 하죠. If Mr. Morrison had known that, 만약 모리슨 씨가 that 이하를 알았었더라면, this would happen.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더라면, he would not have invested $10,000. 그는 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 in the computer company stock back in 2015 그 컴퓨터 회사 주식에 2015년도에 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았었을 텐데 투자한 겁니다.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였고요.